개념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걸 놓고 책 우리 요약집 52페이지 펴놓고 봅니다. 지적 측량 부분부터 두 문제가 출제된다 했을 때 주로 측량 개념과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개념은 거기 의의를 써놨지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라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였죠. 지적 측량은 자 시험범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 지적 측량만 시험이다. 즉 측량의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지적 측량만 시험범입니다. 지적 측량은 토지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이걸 기록하는 장부인 지적 공부가 있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자, 이 지적 공부에 토지를 등록할 때 이 토지 관련된 어떤 요소를 등록할 것이냐.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토지 경계, 그 다음에 좌표, 그 다음에 면적. 이 세 가지 요소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 경계 좌표 면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다? 재보겠다. 이게 뭐다?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 내린 겁니다. 지적 측량은 토지를 그러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한번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는 자 경계란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입니다. 도면 위에 있다 있죠? 좌표는 경계점의 값을 평면 직각 종이선 수치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그래서 여기서 경계와 좌표 값은 자 토지 땅 위에 지금 표시된 게 아니라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상 땅 위에 이 땅 위에 복원시킬 필요도 있다. 복원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복원시킬 때도 역시 보한다 지적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입니다. 그런데 일부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가 있는데 종류를 13가지. 13가지 중에서 복원으로 가는 것이 두 가지. 복현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원, 경계복원 측량을 말합니다.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현은 지적 현황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 줄여서 그냥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 나머지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측량 성과를 검사해야 되는 이건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등록을 위한 측량할 때는 누가 측량을 하느냐. 이 측량하는 주체는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들 같이 우리가 부를 때 지적측량 수행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하여 산출한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측량 성과라고 그래. 이 측량 성과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적공부에 여기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봅니다. 제대로 이것을 측량을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걸 일명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지역을 확인한다. 그래서 해보니까 정확하더라. 정확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국가가 등록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 측량의 개념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이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함한다. 요게 지적 측량의 용어 개념 정의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그대로 다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쓰지 말라고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요 마지막 이 뒤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어적 개념을 그대로 설명해놨죠. 자, 지적 측량이란 마지막 페이지 앞쪽 지적 측량 개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예,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또는 조합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만 알아도, 지적 측량의 개념만 알아도 지금까지 출제 문제가 여기서 반이 나와.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첫째,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측량 수행자는 무엇을 못한다?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없어. 측량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 물어본다? 일단 검사 측량 못해. 그 다음에 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뭐다?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 요 복현 이 두 가지 기억하라 했어요. 이건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럼 경계본 측량 언제 하는 것이냐?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거나 토지 매매 등을 위해서 지상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경계본 측량.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황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건축물 현황. 건축물나. 이런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표시한 측량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원래 누가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하는 게 있냐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적 삼각 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건 지적 삼각 측량 성과라는 것은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일정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시, 구 단위는 1만 제곱미터, 군 단위는 3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수행자가 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 여기 재검이라고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 국가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이 의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 토지 소유자는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측량 이것은 원래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행자가 실시한 것을 국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알아두면 됩니다. 수행자 못하는 거 재검, 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복현, 그다음에 검사 측량 원칙은 소관청이 한다. 예외적으로 시 도지사 하는 거 삼확.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어려워요. 쓰려고 하지 말고 거기 다 있잖아. 자 보면 수행자가 실시한 걸 검사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복현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대상 종류가 총 1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측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거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져요. 그러면 기초 측량이란 뭐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도 53페이지 측량이 대상이라고 박스에 쭉 나열한 거예요. 이게 13가지가 나열된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3페이지의 요약집 보시면 박스 안에 13가지 보입니까? 53페이지 봤어요? 보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죠. 측량 성 검사하는 검사 측량하는 경우 이렇게 명칭을 다 붙인 거예요.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시 이걸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등록 말소할 때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나온 뭐가 나온다 했지?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 지적 재조사 측량, 그다음에 경계본 측량, 마지막에 나온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 대비해서 표시한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13가지 측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의 종류, 대상이라고 표현했지? 이 종류는 총 13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나왔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고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 지적 기준점. 그럼 나머지 전부 다 뭐냐? 세부 측량이 여기에 뭐가 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자 지적금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다 토지 등에 배웠던 거죠.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거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 검사 측량. 그다음에 어떤 게 나와?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그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 이렇게 요 밑에 나온 거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위에 있는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지적금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등록 말소할 때, 축척 변경할 때, 등록상 정정할 때 이름만 붙였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 기초 측량인데 기준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호조점, 지적 도근점 세 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바라고 지적 삼각 측량인데 그 삼각 측량 성과는 누가 검사한다고?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알았어요? 요게 개념과 관련해서 측량이 종류가 나올 때 이렇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 놓고 기초 측량이 아닌 나머지를 다 바라본다.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대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한번 보면서 그걸 정리해 주면 됩니다.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건데 절차를 물어보면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및 현지 답사한 다음에 1번에다 뭐라고 쓰냐면 기초 측량 순서를 물으면 이 기초 절차 순서를 물으면 자,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죠. 준비 및 답사를 해야지. 그다음에 제일 이 준비 및 답사한 다음에 뭡니까? 계획, 준비, 현지 답사. 그다음 나온 거. 답사 다음에 요 다음에 선조 관계라고 써요. 선점 및 조표 작성. 그다음에 관측 및 계산. 요 순서 선조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요 순서를 물어볼 때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요. 준비하고 답사한 다음에 선조 관계 성과표 이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 1번에 선점 및 조표 작성 2번에 관측 및 계산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순서를 물어보면 기초 측량의 순서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다시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위에 채워넣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에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어요? 지적 확정 측량이죠.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 대비해서 표시한 측량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걸 기초 측량이라 했고 검사 측량 조금 설명드렸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아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라고? 복현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뭐라고 했어요? 재검 지적 제사 측량 검사 측량. 간단하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이렇게 정리하고선 시험 보면 돼요. 뭐 복잡하게 우리 측량을 어떻게 하냐. 우리도 잘 모르지. 왜냐면 지적 측량 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측량하는 방법을 알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린 법률 조문 관련해서 측량 절차나 개념이나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정도로 알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 지적 측량 기술자가 될 것도 아닌데 측량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지적 측량 절차라고 나와. 절차.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5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55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에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수행자한테 의뢰해라. 그러면 거기 그림 그려놨듯이 지적 측량 절차는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절차는 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 구조를 이해를 잘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이거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만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측량 국가에 되는데 국가는 직접 하지 않아요. 이걸 전문가한테 맡겨놨어. 누가 있다고? 지역 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된 지역 측량 업자 이것을 묶어서 지역 측량 수행자.
자, 청량을 의뢰하고 잘 때 누구한테 의뢰해야 한다? 소관청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의뢰해라. 공짜로 안 해줍니다. 비싸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한 필지당 얼마씩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4,5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수료 납부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지역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내라. 그 다음에 어떠냐? 수행자 계획을 세웠으면 준비 파일 준비를 하고 준비 다 끝났으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측량을 실시한다. 이때 의뢰인을 여기다 입회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측량 실시한 다음에 측량 실시했으면 뭘 결정한다고? 측량 성과를 결정해. 성과 누가 결정했어? 수행자가. 수행자가. 그럼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소관청에서 정확한지를 검사해 주세요라고 검사를 의뢰하면 소관청에선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이 지적 측량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 똑같은 방법으로는 똑같이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서 아, 이게 정확하다라고 인정하면 뭘 발급한다?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 누구한테 발급했어요? 이걸 성과도 수행자한테 발급해 줘. 그럼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이걸 발급해 주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잘 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청이 직접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과도 직접 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걸 잘 기억하면 되고 이 중에 시험에 나온 것이 이거 계획서를 며칠 날까지냐? 다음 날까지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내는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 그리고 수행자가 성과를 결정했고 성과도를 누가 소관청 누구한테 줬냐? 그러면 수행자한테 줬다 해야지 의뢰인한테 직접 줬다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행자 측량 의뢰 받으면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측량 기간 그다음에 검사 기간 법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간은 측량 기간은 5일을 줍니다.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5일 4일 기억해야 돼. 근데 측량하려 보면 토지 땅 위에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지적 기준점. 아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이 있다 했죠? 이런 지적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없으면 이 기준점 표지를 땅에 설치해야 돼. 설치하려면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가 가산을 해야 돼. 여기다 가산 늘어난다면. 근데 기준점 몇 개 설치하느냐? 기준점이 15점까지. 15점 이하는 4일을 줍니다. 15점을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더해 줘야 돼. 1일씩 가산.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까지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이에요. 한 개를 설치해도 4일이요. 10개를 설치해도 4일이요. 15개까지는 4일이다. 근데 15점 넘어서 16점은 여기다 요 초과 15점을 초과하는 매 4점마다 요 4일에다가 플러스 하루씩 더해 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한다. 기준점을 25점 설치하였다. 그러면 어디 15점까지는 빼. 요게 며칠이니까 4일을 가산해야 되니까. 가산이 몇 점이 초과됐어? 10점이 초과됐죠. 그럼 초과할 때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겠어? 2.5 그럼 며칠에 3일 소점이 하나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그럼 총 며칠? 7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7일이. 그러면 측량기간 원칙적인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할 때 늘어난 기간 7일 더하니까 측량기간은 12일이요. 검사기간이 4일에다가 똑같이 계산합니다. 7일이 더 추가됐으니까 11일이 검사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작년에도 요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직전에 세 번 연속 나오기 세 번째 이거예요. 이것도 당사자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땐 요 기간을 따라가라는 이거 하지 말고 요걸 따라가는데 전체 합의로 정한 기간 중 4등분에서 4분의 3을 청량기간 쓰고 4분의 1을 검사로 써라. 작년에 요거 나왔고 요거 4일 4점에다가 하루씩 가산한다. 요 4일 그 4일에다가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이거를 작년에 출제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합의로 정한 기간이
만약 이게 30일이었을 때는 40일 줬어. 작년에 재작년에 40일일 때는 자 검사 여기 측량 기간이 하루 따로 정했으니까 4분의 3이니까 얼마야? 30일, 10일. 그 직전에 이걸 20일로 정했다. 그럼 며칠이야? 에? 15일, 5일. 4분의 3, 15. 4분의 1, 5일. 계속 이게 이게 자 이것이 몇 년도 20 작년 시험. 이게 몇 재작년. 이건 그 전에 시험.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주란 말이에요. 간단한 시험이 자주 나왔어요. 원칙적 기간 5일이다. 검사는 4일.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을 가산하는데 이건 측량 기간과 검사에 똑같아. 기준점 설치할 때는. 그래서 초과할 때는 초과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똑같다니까. 매 4점마다 다시 보세요. 15점 이하는 4일이지. 그럼 15점까지 무조건 4일이야. 그러면 16, 1점 초과했지. 17, 2점 초과했지. 18, 3점 초과했지. 19, 4점 초과했지. 여기에 하나, 1, 2, 3, 4. 4점까지마다 하루씩이라니까. 그러면 여기 20, 21, 22, 23. 4점까지마다 하루씩.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17점도 하루, 18점도 하루, 19점도 하루. 네 점 단위로, 네 점 단위로 그래.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하고 나면 간단해. 아무것도 안 네 점까지마다라는 것은 네 점 단위 하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측량 기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 요약집은 56 페이지까지 설명한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에 관련돼서는 57페이지 우리 프린트물을 그 바로 밑에 도표로 정리했죠. 지적 기준점은 자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한 측량 기준점인데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다. 그러면 이 기준점 표지라고 했을 때 토지 위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도근점 세 가지를 있는데 기준점을 정한 자, 시, 도지사나 소관청이 이걸 하지만 거기 보면 기준점 성과라는 말 썼을 때는 이 기준점 표지를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우리가 도면에 전부 다 표시한 걸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산화됐기 때문에 이걸 공개 즉 열람이나 등본 교부할 때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 관리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되지만 지적 소관청도 전산화돼 있으므로 이걸 열람이나 등본 교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소관청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은 원래부터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관청에 열람 등본 교부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지적 우연이라는 거 여러분 요약지문 59페이지 피시면 돼요. 지적 우연에 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59페이지 6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우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이 측량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 가봤자 해결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서 판사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우연회를 만들었다. 지적우연회. 이 지적우연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적우연회는 중앙지적우연회가 있고 지방지적우연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은 각 시도마다 있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부에. 이 중앙은 하나가 있겠지? 이 지방은 각 시도마다 있으니까 각 시도 단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게 프린트를 보세요. 중앙지적위원회고 자, 각 시도마다 있는 게 뭐다? 지방지적위원회인데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의 재심사 즉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심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지방지원 지적측량 적부심사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밑에 도표 밑에 보세요. 기능 중에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밖에 안 하죠. 근데 중앙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가 주종을 이루지만 이것 말고도 네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지적 관련 정책개발 업무 개선, 지적측량 기술연구개발,
기술자 양성 및 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이나 징계 이유. 이건 다 중앙에서만 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안 해. 중앙은 재심사 이외에 또 네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능을 알아두시고 지금까지 중앙지역인을 물어보다가 작년 지방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방. 뭐를 하냐. 지방은 측량 적부심사 하는데 여기다 무슨 기술자 업무정지나 징계 이런 거면 다 틀려요. 중앙에서 하는 기능이. 그러면 이 중앙지적위원회나 지방지적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도표 위에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 포함 인원수 인원수 5명 이상 10명이야. 5명 이상 10명이에요. 5명 10명까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을 체크해 두시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먹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 2년. 이건 상설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 임기 2년. 그다음에 그 회의 소집 절차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그다음에 위원장 회의 소집할 땐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라. 각 서면에게 위원회 서면 통지 최소 5일 전입니다. 17일로 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 줘라. 여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프린트물 요 요약집에서는 그걸 빠뜨렸지만 최소한 저 이 지적 위원회는 이건 재판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측량 관련된 분쟁이 생겨서 해결하는 기관이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 그래서 민사 소송에 인정되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해임 해촉 제도가 다 있어요.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우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친인척 관계나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프린트물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요약집에서 그거 빠뜨렸으니까 여기서 잠깐 보면 자 우연이나 그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골자, 공동의무자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우연이 해당 안건의 당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 세 번째, 우연히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감정을 했을 때 그다음 우연히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의 대리인이 되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다음 우연히 해당 안건의 원인된 처분이나 부작에 관여한 경우 즉, 지적 우연히 심판하러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측량을 해놓고 자기가 심판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원인 대행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친인척 관계 있거나 이런 경우는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제척 사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기피란 말은 당사자가 요즘에 최근 뭐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다 이런 말 뉴스에 들어봤지? 그래서 최근 뭐 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피. 그래서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 의결 기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우연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걸 기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연히 스스로 아 내가 이 해당 안건에서 심의 의결하면 공정하지 않다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그래 용어가. 그래서 제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기피는 당사자 스스로 누구를 저기 우연을 바꿔달라 요구하는 것이고. 회피는 뭐라고 했어? 우연히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상. 알았어요?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기피는 당사자가 우리 우연을 바꿔주세요. 회피는 우연히 스스로 내가 물러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념 말 뜻이 이런 규정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 절차는 그 그림 나와 있듯이 자, 그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보시면 제일 먼저 조문 내용도 그대로 이거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지 소유자,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들 측량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시, 도지사를 거쳐서 각 시도마다 뭐가 있냐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여기다가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1심에 해당 1심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데, 자, 이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이 다툼이 있을 때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뭘 한다?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도지사가 이쪽 지방지적위원회로 이걸 해부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보낼 때는 30일 이내 지방지원에 해부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지원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 한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한 번만 30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여기서 심의 의결하면 참석한 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의결서를 직접 주지 않고 그대로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지체 없이 보냅니다. 이쪽으로 갈 때는 30일. 이쪽으로 갈 때는 뭐라고? 지체 없이. 그리고 시 도지사가 청구 의미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합니다. 그리고 요 지방지적위원회가 1심이나 여기에 불복하려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 요 이제 요 시 도지사 거쳐봤자 소용이 없어. 그 위원기관으로 가야 돼. 90일 이내 적부 재심사,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때 똑같은 구조로 갑니다. 여기에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이런 구조로 가니까 여기서 적부심사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재심사는 90일에 누구?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거쳐간다.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심에 해당하는 2심.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원회 이걸 준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부할 때는 며칠? 30일 이내. 중앙지원회 의결할 때는 며칠? 60일 이내. 연장할 때는 한 번만 며칠? 30일. 그러면 중앙지원회 심의 의결하면 참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나는 의결서 거꾸로 보낼 때는 뭐라고? 지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가. 청구금 이해관계 며칠? 7일 이내 보내주고. 여기 사본을 이쪽에 보내야 돼. 그러면 지방지적 위원회 여기 중앙지원의 사본과 지방지원의 사본을 시도산 묶어서 어디를 보냐냐, 이건 지적공부 어디에 있어요? 소관청에 있단 말이에요. 소관청에 가면 지적소관청은 뭘 가지고 있다?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어요.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 면적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측량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해주면 이쪽에 송부해줘. 송부 며칠에 따로 없어 이건. 그러면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어떻게 한다? 이건 직권정정. 직권을 고쳐라.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 정정 사유,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측량 적부 심사 절차를 물어봤을 때 첫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다. 그럼 적부 심사 어떻게 하느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지방지적위원회 해도 안 되고 시도지사에게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적위원회 해부할 땐 30일 이내, 여기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할 땐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야 돼.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만 1차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지원서 심의 의결하면 의결서를 직접 주지 않고 직접 거꾸로 시도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시도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해주면 된다. 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서 구제받지 못했다.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여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원 해부할 때는 30일 이내. 똑같이 준용하는 거예요. 의결할 때 60일 원칙,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 의결하면 지체 없이 청구 이해관계 7일 이내 보내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에 경계, 좌표, 면적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직권으로 정정한다. 측량 분쟁이 생기면 경계, 좌표, 면적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보다 측량 적부심사 절차 장례도 나왔어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 문제를 다 봤어요. 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